완전해야 했다. 어떤 고난이 닥쳐와도 흔들리지 말자. 다짐하고 또 다짐했다. 일상의 기쁨, 슬픔, 아픔, 행복. 그 모든 걸 함께할 부부니까. 운명을 함께할 또 다른 나이기도 하니까. 무슨 일이 있어도 흔들리면 안 되는 거니까. 그런데 지금 이 여자 무슨 말을 하는 거지? 이태호, 사람 잤다고. 내가 그랬었지. 너도 나처럼 되지 말란 법 없다고. 당신 제정신이야? 내가 당신 말을 믿을 것 같아? 떠나는 마당에 남의 집에 불이라도 지르겠다는 거잖아, 지금. 그날 이태호가 입은 속옷 색깔이라도 얘기해줄까? 난 거짓말 안 해. 내 말을 믿든 말든 그건 네가 알아서 할 일이야. 천박해. 더럽고 쌍스러워. 주량이 앞에서 부끄럽지도 않니? 준영이가 집 나가서 PC방에서 잔 날